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주, 크기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한다. 바로 정적 우주론입니다. 이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 계속 우주가 팽창한다. 즉 지금의 우주보다 과거의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다. 라고 설명하는 우주론이 있는데요. 동적 우주론입니다. 이 동적 우주론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정상 우주론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는 우주를 말하는데요.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우주가 팽창되면서 우주의 밀도와 우주의 온도가 유지될 만큼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적 우주론이지만, 즉 공간이 팽창하는 우주를 인정했지만 정상 우주론과 의견이 다른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이론이죠. 빅뱅. 큰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팽창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주 공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우주 전체 질량은 일정한데 공간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더 골고루 퍼져야 되겠죠. 그래서 밀도와 온도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림만 보고 어떤 우주론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주, 영원히 불변한 우주를 주장했죠. 정적 우주론입니다. 이와 달리 우주가 점점 커진다 라고 주장한 우주론은 동적 우주론이고요. 이 동적 우주론은 두 가지로 나뉘었죠.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 정상 우주론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 질량은 계속 증가하고요. 우주의 전체 질량이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계속 유지될 만큼 증가하는 거였죠. 이와 달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우주론, 빅뱅 우주론입니다. 큰 폭발을 의미하니까 대폭발 우주론, 팽창 우주론이라고도 부르네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질량과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일정한 에너지와 질량이 더 넓은 공간에 계속 골고루 퍼져야 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이런 우주론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과학자로는 정적 우주론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이, 정상 우주론에는 프레드 호일, 빅뱅 우주론에는 프리드만과 조지 가모프가 있습니다.